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스포츠 응용사명학과 민재 연수진입니다. 저희는 플레이를 단순히 놀이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인생을 진행하다의 의미로 해석하여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작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팀명은 인컴플리트이고 인컴플리트란 불완전한 의미와 같이 작품에서는 한 자아의 외면과 내면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Talk About Ambiguity란 한 자아에서 외면과 내면이 두 가지 양면성을 띠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춤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나는 단지 나답게 살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왜 그리고 어려운 것일까? 이라는 질문을 내던지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심부터 4심까지 위 질문을 생각하시며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막은 인간의 탄생, 그리고 마치 영화 인사이드 아웃처럼 자아가 형성되는 것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2막은 자아가 형성되며 외면과 내면, 즉 양면성이 존재하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다름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외면 그리고 내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외면과 내면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습들, 사회 안에서 존재하는 과과 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존재하는 과과 을의 관계, 나답게보다는 현실 속에서 사회에서 원하는 외면과 내면의 갈등, 결국 내면과 외면의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고 각자의 색채를 띠면서 서로의 대립이 고조됩니다. 하지만 결국 외면과 내면은 한 인간으로서 공존해야 하는 관계를 깨닫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사회 안에서 나 자신의 모습, 즉 마음속에 들어보지 못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만 있지는 않은지, 또 반대로 나의 내면만을 중요시하며 사회에서 화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각자에게 질문을 내던지고, 또한 더불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보며 나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공연을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violet hair.
there